미안해요. 자.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트로트에 꽂혔던 어린 시절 두 분 다. 야. 근데 유진 양은 지금도 어린데 트로트에 꽂혀있던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 대체 몇 살 때예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사실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쯤에 이제 방학 때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할머니 노래 교실을 이제 따라갔는데요. 그때 딱 처음 들었. 어떤 곡이 되게 제 스타일이고 되게 노래가 좋은 거예요. 뭐였는데요? 그게 아마 저희 트롯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의 혜성이 삼촌의 사랑반 눈물반이라는 곡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었구나. 그 곡을 듣고 딱 아 나 트로트 좋은데? 해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네, 4학년. 그때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네, 사랑반 눈물반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쵸.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지금 아직도 알쏭달쏭한데 네.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돼요? 사실 이해 다 하지 못했고 일단 맨 처음 들었을 때 가사는 일단 못 봤고 그러니까 딱 노래 들었을 때 되게 뽕짝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꽂혀가지고 와 노래 정말 좋다 하면서 딱 느낌이 왔죠. 트로트 너 내 거 이렇게 팀했어. 아니 우리는 어렸을 적에 노래 같은 거 좋아하는 거 그냥 리듬 따라서 흥얼거리는 그치. 거지 가사 뜻을 의미하고 이거 없었어요. 게다가 너 내 네. 거 그러니까 신세대네. 어릴 때부터 좀 조숙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아니 그럼 옆에 있는 미래 씨는 처음에 네. 트로트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처음에 오빠는 풍광쟁이라는 노래를 TV에서 듣게 됐는데 네. 너무 제가 듣기에 제 스타일인 거예요. 왠지 내 목소리 같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거 무슨 노래냐고 여쭤봐서 그때부터 이제 오빠는 풍광쟁이가 마녀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마녀라는 1930-40년대 장르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르에 빠지고 또 심수봉 선생님, 나훈아 선생님도 그때부터 좋아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쭉 중학교 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마녀라 하는 그 시절 네. 트로트들을 즐겨 들으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즐겨 듣고 따라 부르고 뭐 북한 노래도 또 제 스타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창법이 지금 창법이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가 통합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좀 특이했겠다. 아이돌 노래 들을 때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케이팝이다 아이돌 노래다 들을 나이에 친구들이랑 이제 노래방을 가면 다 아이돌 노래나 뭐 발라드 네. 이제 많이 불렀는데 네. 휘파람이나 휘파람 블랙핑크 휘파람 말고 저 북한 생각했어요. 휘파람에도 네. 네. 아. 그런 거 부르고 오빠는 풍각쟁이 부르고 이러니까 어디서 왔냐고 너 이상하다고 근데 네. 또 잘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드라마 설정처럼 400년 네, 전부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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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여기서 노래를 좀 부탁드리면 신뢰가 될까요? 괜찮을까요? 좋아했던 그 노래들 한두 소절만이라 오빠는 풍각쟁이랑 추궁기 돌려요. 추궁기 돌려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난 몰라이 난 몰라이 내 반찬 다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그렇죠. 진짜 추궁기 틀어놓은 것 같고요. 그 옛날 감사합니다. 언젠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듣는 분들은 그냥 듣는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저거 한 소절 한 소절 한음 한음을 다 노력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열심히 했습니다. 와, 추궁기 얼굴 보면은 그런 끼가 전혀 없을 것 같고 조용하게 그냥 뭐 책이나 읽고 뭐 순화 놓고 이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노래할 때 보면은 그냥 완전히 옆에서 유진 양 미래 언니 이렇게 노래 부르는 거 들으면 어때요? 되게 너무 신기해요. 뭔가 저랑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노래가 귀여울 수가 있구나 생각이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4살이 귀엽대. 귀엽대. 그러니까요. 네, 아우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좋아하셨군요. 네. 아유 보고 진짜 닮긴 닮았네요, 진짜. 자, 그렇다면 이 자매에게는 또 어떤 똑같은 점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노래 이외에도 각양각색의 재주가 많은 재주꾼들이에요. 알죠, 알죠. 네. 유진양 아까 노래 부를 때도 몸놀림이 예사롭지 않잖아요. 춤도 잘 추더라고요. 맞아요. 네. 요즘 뭐 악기에 심취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춤은 아까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때 나가서 잠깐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뭐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색소폰을 네, 세전 때부터 색소폰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꼭 저만의 비장의 무기일까? 비장의 무기가 아닐까라고 엄청 생각이 드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아직 14살 어린 아이가 이거 악기 들고 있기도 좀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거? 예. 네, 맨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무겁긴 무겁지. 했는데 계속 들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익숙해져가지고 괜찮더라고요. 오늘 악기를 가져왔네요. 네, 한번 들려드리려고. 아이고, 고마워요. 그럼 어떻게, 뭐 정식으로 나가서 하실까? 네, 그러면 색소폰 곡으로 최전 때 1라운드 때 불렀던 곡인데요. 김용희 선생님의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곡을 색소폰으로 네,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오유진 양의 무대입니다. 색소폰 연주로 오늘이 젊은 날 함께 하시겠습니다. 색소폰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노래를 즐기네. 아우, 잘하네. 얼마나 배운 거예요, 색소폰은? 다닌 지는 2년 반 조금 넘었고요. 이제 뭐 아이돌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이것저것 타지다 보니까 빠지게 돼서 한 2년 조금 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아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옆에서 우리 오유진 양 연주하는 동안 신미래 씨가 그냥 이모가 조카 바라보시더라고요. 흐뭇하게 바라보시네요. 진짜 뿌듯하게 바라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나저나 저는 또 미래 씨가 신기했던 게 그 가수하기 전에는 완전 다른 일을 했더라고요. 제가 가수하기 전에는 물리치료사를 했어요. 물리치료사. 네. 원래 제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트로트 가수가 꿈이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일단 중학교 때 엄마 나 트로트 가수 할래 이랬더니 엄마 생각에는 무슨 소리야, 일단 공부나 해야지. 그럼. 일단 너 먹고 살 만한 걸 만들어 놔. 그리고서 해. 이래서 그래도 늦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셔서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뭘 잘할까 생각하다가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리치료사로 이제 물리치료과로 진학을 해서 이제 국가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물리치료사로. 근데도 이제 제가 엄마 말을 다 들었잖아요. 그쵸. 이제 가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요제나 뭐 TV 프로그램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렸죠. 기웃기웃. 네, 그러다가 저희 대표님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연이 닿아서 가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말 들으려고 물리치료사 됐구나. 네. TV 있으니까 가수 생활하기 좀 편안했겠다. 제가 그쵸? 너무 엄마 말 꼭 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가수 생활하면서 수입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물리치료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스케줄 있을 때는 말씀드리고 다녀오고 그렇게 투잡을 했어요. 트로트 가수와 물리치료사. 근데 이제 물리치료사 아르바이트 비용이 괜찮거든요. 그럼 급여가 괜찮아서 엄마 말 듣기 너무 잘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요새 또 몸 불편하신 어르신들 많으셔서 사실 그분들 돌봐드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취향에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성향에? 네, 제 성향에. 저 성향에 맞아가지고. 어르신들과 좁은 대화 나누면서. 오빠는 풍덕쟁이야를 뽑는데 어르신들 스타일이. 거기다 또 음악도 치료가 잘 돼요. 예, 전 국민을 또 치료할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셨네. 엄청 참 이색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명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좀 힘들긴 했죠. 그렇죠. 제가 트롯 전국체전 나가기 전까지 이제 무명 시절이었어서 그때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일이 없고 이럴 때 우울해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나가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해보자라고 생각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스케줄도 하고 하니까 오히려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바쁘고 뭐 트로트 가수도 하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오히려 그때 굉장히 몸은 조금 피곤해도 그냥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아유, 아주 좋은 재주를 갖고 있네요. 나중에 그래요. 봉사하시기에도 좋은 맞아요. 그런 기능이잖아요. 맞아요. 네. 여러모로 어르신한테 예쁨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 차례예요. 네. 책과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네. 끝까지 봐야 돼. 네. 마지막에 두 자매에게 네. 어떤 닮은 점이 있는지 이거는 둘이 진짜 닮긴 닮았어요.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꿈을 펼칩니다. 맞아요. 특히나 우리 유진 양은 사실 아직 어리고 학업도 병행하고 있어서 네, 가족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할머니께서는 제가 뭐 지금도 있으시지만 뭐 스케줄 있을 때나 이제 같이 항상 해주시고 또 저희 부모님께서는 뭐 행사나 그런 데 있을 때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스케줄이 없을 때는 뭐 연습실 뭐 픽업이라든지 그런 거 다 해주시고 또 몸보신도 많이 해주시고 가족들 케어는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유 나중에 도로 다 잘 해드려야 돼요. 네. 아유 부럽네요. 네. 그 나이에 같은 아이들은 학원 다니고 엄마들이 학원 라이딩 하고 그렇네요. 그러는데 자기 꿈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정말 부럽네요. 그 몸보신으로는 뭘 해? 삼계탕? 탕수육. 삼계탕도 먹고 막 몸에 좋은 장어라든지. 오, 막 할머니도 저보고 할머니 입맛이라고 막 그러고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 되게. 아 유진 양 입맛이 진짜 원래 입맛이. 저번부터 봤는데 정말 할머니 입맛이. 네. 아니 그렇게 보양 음식을 네. 잘 먹어서 우리가 못 본 한 1년 반 사이에 키가 이렇게 훌쩍 컸나요? 건강식품을 많이 먹어서. 그 미래 씨는 안정적인 직장 걱정하시던 네. 어머님이 뭘 하셔요? 초반에는 이제 한 3, 4년 정도 제가 가수를 했을 때는 이제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물리치료사 다시 해. 이제 어느 정도 해봤잖아. 이래서 근데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니야 조금 더 해볼래 하다가 또 5년 정도가 됐을 때 너 끈질기다 엄마.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속상해하고 하니까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자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열심히 응원도 해주시고 제가 뭐 우울하다 그러면 옷이나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 그래 어차피 한 거 조금 더 노력해봐 하면서 아빠도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해주셔서 저희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대표님 덕분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마당 나왔으면 된 거예요. 오늘 아주 충분히 효도하고 계세요. 집에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